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해서, 즉 구분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분란에 대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안내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밖에 사용 안 한다고요? 3번 차변, 4번 대변만 사용할 거라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4개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할 거다, 그죠? 설명해 보려고 그럽니다. 교재는 여기 설명되어 있다. 자, 1번 출금은 거래금액 전체가 다 현금으로 나가는 거래를 출금 거래라고 부른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변에 현금이 될 거고요. 차변에 이제 적당한 회계 계정 과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때 대변에 계정 과목이 현금이니까 대변 회계 처리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입력해 주겠다라는 편의 기능이 1번 출금이랍니다. 그래서 구분란에 1번 출금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요. 대변은 어차피 현금으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채워준답니다. 우리는 어떤 계정 과목만 차변에 위치하는 계정 과목과 금액만 잘 입력하면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는 현금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을 안 해도 되니까 입력 시간이 조금 짧아질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편의 기능을 해주는 게 출금이라는 것. 그리고 입금이라는 거는요. 거래금액 전체가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래를 입금 거래라고 부른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이 현금이 될 겁니다. 금액은 거래금액 전체가 다 차변 현금으로 오겠지.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차변의 현금 계정 과목과 금액은 알아서 입력해 준답니다. 입력하는 사람은 대변에 있는 내용만 입력하십시오라는 편의 기능이 뭐라고? 입금이랍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입금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은 어차피 프로그램이 알아서 회계처리 입력해 줄 거야. 대변에 있는 내용만 입력하면 입력이 조금 빨라질 거다 이겁니다. 이러한 편의 기능이 입금이라는 거. 그래서 출금과 입금은 뭐라고 요약하면 편의 기능입니다. 조금 편하게 쓰세요라는 기능이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케일의 프로그램을 접해보는 어리버리한 상황입니다. 괜히 편의 기능까지 쓰려고 하면 머리가 터진다 이겁니다.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차변 회계 처리, 대변 회계 처리 그런 거를 괜히 실수하고 있어. 이 편의 기능 좀 사용해 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편의 기능 이거는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쓰지 말자. 이것이 결론이고요. 우리는 무조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작업하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설사 거래금액 전체가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입금 거래를 하더라도 요 2번이라는 거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뭐 차변, 3번 차변 해놓고, 현금이라고 계정 과목 입력하면 되잖아. 그리고 금액 입력하면 되잖아. 그래 놓고, 4번 대변, 이래 놓고, 대변 계정 과목 입력하고, 요렇게 작업하자, 이겁니다. 전산에게 1급 자격 시험, 시간 모자라서 떨어진 시험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편의 기능 사용하든지, 3번, 4번 사용하든지, 시간 차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수험생 수준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능 사용 안 하기로 우리 결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5번 결차, 6번 결대는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제4장, 제3절에서 이제 결산이라는 내용 배울 겁니다. 자, 기말 수정 분괴 중에서 일부 거래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 처리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괴를 생성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답니다. 그러한 메뉴를 공부하게 될 거다. 그러한 메뉴에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괴를 생성해 줄 때는 내가 직접 타이핑으로 입력한 거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해 준 거와 서로 구분을 좀 구분 표시가 되어야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목적에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준 점표에 대해서는 3번 차변 대신 5번 결차라는 걸로
4번 대변 대신 6번 결대라는 이름으로 표시가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요약하면 뭐라고? 요 5번, 6번은 내가 직접 입력할 때는 사용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지.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구분란에 대한 안내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 입력할 때는 사용할 게 3번 차변과 4번 대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다. 됐죠? 뭐 어렵진 않지만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어쨌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됐습니다.